그지 이런 거지. 하예요 님들, 저 내 머리 자른 거 좀 티 납니까? 저 근데 그거 알아요? 저 그 바뀐 거 보일게요. 아, 오늘 그 뭐야 된장 콘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레디언트 구간 김대모만 보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질릴 수 있으니까 이제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비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보냈다 라는 거는 살짝 이제 이 사람들도 살짝 관심병 있는 거거든. 하여튼간 다 같이 오늘 재밌게 봐봅시다. 예. 일단은 오케이. 아니 제가 이 쓰레기통에 있는 걸 보여줄 순 없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아직 여기에서도 못 본 게 많거든요. 야동 같은 거 나오면은 좀 X 거죠 뭐. 예. 아 그리고 님들, 그 노래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잘랐거든요. 저작권 있는 노래들 넣으면은 유튜브에 못 올려가지고. 일단 첫 번째 참가자 플라잉 바네네 가봅시다. 하여튼 두 번째 참가자 그 강사인님. 아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너무 뻔해. 어떤 클립을 우리가 원하는지 알잖아. 뒤로 QQ를 탄 다음에 360도 돌려서 그럼 저질 한 명을 죽이던가, 아닐 거면 프로 날려서 5명을 다 잡던가. 그게 약간 두 명만 잡으면 X가 나지. 하여튼 1번 참가자 강사인님이었습니다. 다음 분 김가란님 봐보도록 하죠. 오케이, 폭젠스 좋아! 와! 이런 거지! 그지! 이런 걸 원한 거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걸 원하는 거 아니야. 멋이 없더라도 이제 뭐 4명 죽이고 1000명 죽이고 이런 거 원한 거거든.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자살방 아니에요? 브림스톤 씨 암기자잖아 이거. 뭔데 이거 브림스톤, 이거 뭔데 이거. 뭐야, 해명해. 아씨 연기자잖아. 사람은 씨발 여기서 뮤지컬을 찍고 있네. 하여튼 두 번째 참가자 김바람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 김도움님으로 가보죠. 아 하이미드. 어? 슈퍼점프? 오호! 나쁘지 않아. 흔치 않거든요. 나이스. 눈까지? 오호! 뭐야 슈퍼점프! 근데 여기 슈퍼점프! 얘 제트 근데 목소리가 원준인데? 떨어지셨고. 뭐야? 원준이가 맞았네? 이러면 다음. 무자식. 잠깐만. 나 편집자였네. 오케이. 아니 씨, 뭐지 진짜? 나랑 장난하는 건가? 똥을 싸다가 신고 나온 느낌이야. 아니 이러고 뭐가 없어. 아 난 여기에도 뭔가 하나는 더할 줄 알았어 진짜. 참가자 보도록 할게요. 예. 아니 무슨 일이고? 아니 캠을. 아군이 한 명 남았다. 와우! 둘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와우! 이겼다. 아 근데 이분 님들 이거 아카레드서 안 보이죠? 아 제가 이거 잠깐 치워드릴게요. 예. 사실 여기 얼굴이 숨겨져 있었다. 사실 님들은 못 봤겠지만 사실 여기 캠이 있었다. 한 명 남았다. 근데 이거 큐큐 되게 잘 탔어. 솔직하게 말해서
돌렸어. 큐큐를 너무 잘 탔고 아다리 좋았고 이거를 언더 먼저 체크하는 지렸다. 센스. 자, 포인트는 기름이 저지도 실력이다. 지금까지 중에서는 솔직히 탑티어가 아니었나. 다음 루즈는 살짝 검증이 된 친구예요. 루즈가 이제 제 채팅방 매니저인데 제가 얘 거를 가끔 가다가 좀 한 번씩 찾아봐서 보는데 얘 나쁘지 않아요. 예. 그지! 이런 거지! 사실 사람들이 원한 건 이런 거거든. 날라가서 이 다섯 명 다 잡는 그림. 한번 더 봐. 오우! 우리가 원하던 게 뭐다? 이거거든. 이런 친구들이 나옴으로써 된장 콘테스트가 좀 더 살짝 활성화가 되는 거지. 뭐 솔직하게 말해서 뭐 이 친구 잘해. 근데 뭐 내 거 이제 영상 보면은 차이가 좀 있. 첫 번째 참가자 보도록 할게요. 네. 뭐야? 폭탄 받아라. 아! 안녕. 근데 제가 그 커뮤니티에 그 올려놓지 않았나요? 라운드별로 영상을 보내라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봐보자. 이 사이에 엄청난 게 있을 수 있잖아. 어 그래. 더 지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Nope. 아니 씨. 해야지. 눈을 가려주지. 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에이스로 좀 보내주라. 다음 클립. 오. 잡았어. 교주 A야. A 밖에 조심해.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딘지 몰라. 이건. 조심해. 적 조심해. 앞쪽을 정찰한다. 여기야. 야야야. 에이스 한 번 더. 어, 알았어. 친구가 Z를 잘해. 6번 참가자였습니다. 손승민 씨 보도록 할게요. 다음부터는 좋은 화질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랄게요. 네, 양홍성님의 이걸 피하네. 오, 야스! 이거다! 이 민선님. 오케이. 안쪽 살.
뭐야? 나이스. 오 shit. What the fuck? Holy shit. Oh my goodness. 이거였군요. This is me. 오케이. This is you. 아. 붙잡. 오 예스. 이거다라는 말이 마지막. 와, 뭐야? 나이스. Oh shit. What the fuck? Holy shit. Oh my goodness. 리액션 보시신가? 이거 좋은데? Oh shit. What the fuck? Holy shit.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9번 참가자 리액션 보시였습니다. 우리 이한결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14일 자습 확인이라고 과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과제 올리면 나쁜 걸 써놨나? 뭐지? 아 존나 멋있는데 아 이거 존나 멋있는 클립이야 님들 자습 확인이라고 아 방송 끄고 좀 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과제 올리면 다음 영상 예 보도록 하죠. 일정 디젤 마운 큐브를 사 뭐야 이번엔 노래를 틀어놨네. 어 잡아줬어 니 찍어 뭐야 아니 아니 나 뭐야 레이저 3번째 갔거든 뭔가 Z가 죽은 거였어 뭐야 아아 원본 이게 원본 아아 한결 같으시네 진짜. 어. 13번 참가자 이한결님이었습니다. 형 지수님 보도록 할게요. 오오 오! 직접 만든 레전드 큐큐 활용. 아 이거 버킷 너프되기 전이었네. 이거 이렇게 가는 큐큐 나쁘지 않네요. 예. 하여튼 예. 8번 참가자 예, 정지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황재민님 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임상 하이라이트 시작이다. 동반자가 처치됐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제 못 뛸걸?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다크를 열어볼까? 오? 방빙상. 방빙상. 어어어 뭐야? 어 이어지는 거였어? 어. 저리 비켜. 회전. 아 스케줄 잘 나와. 스케줄 받쳐주는 분이네. 어, 에임이 좀 받쳐줘서 이제 살짝 이런 플레이를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아. 어, 19번째 참가자 황재민님이었습니다. 예. 이제 님들이 이제 고를 때가 왔습니다. 5명으로 한번 치료해야 되는데 1번이면 1번 올리시고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번호로만 올려주세요. 가장 많은 걸로 예, 하도록 할게요. 5번이 대체적으로 많네. 다음 6 많은 것 같고 9가 많은데? 3번 확인 19가 좀 많네. 이 5명으로 할게요. 예. 한 번씩 더 보도록 할게요. 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아 하이미드 아 이분이 그 슈퍼점프였지? 이거 좀 지리긴 했어. 어 다음 5번 다음 6번 참가자 성근이님 네 아름마웨이 아 네 반갑고
이번 참가자 리액션부 보도록 하죠. 이거 뭐야? 벽을 왜 이렇게 까? 오 큐큐! 와우 뭐야? 나이스. 오 쉣! What the fuck? Holy shit! Oh my goodness! 네, 9번 참가자 리액션 본님이었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19번 황재민님. 님들이 뽑으신 거예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네. 시작이다. 동반자가 처치됐어.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이제 못 뛸걸? 근데 덕분이 한 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를 확보했어. 리플. 열어볼까? 오케이, 투표 길이는 3분으로 할게요. 자 봅시다. 나는 솔직히 1등은 원래 정해져 있었다고 봐. 압도적인 클립이었어. QQ를 너무 잘 탔고 거기다 깔끔하게 5명이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진짜 박빙은 내가 보기 2위야. 너무 축하하고 트게더에다가 비밀글로 이제 카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화번호라던가 남기면은 이거 끝나고 연락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 진짜 근데 내가 보기 2등이 치열해. 2분으로 갑시다 이건. 오케이 투표하세요 님들. 아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엔. 아 근데 웅클자 존나 웃겼다고. 아 웅클자가 레전드였는데. 아 오케이 2등은 따 매니저.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3등을 뽑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한 명을 뽑겠습니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좀 많이 남았던 건 이 김돌돌님이랑 온클자가 한결이었나? 아 얘였던 것 같다. 6월 14일 자습 확인이라고 과제 만들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과제 올리면 돼요. 사실 저는 이 돌돌님이랑 한결이가 올라올 아니, 줄 알았거든요. 예. 아스트라 온다.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오! 둘다 적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솔직하게 보면 와! 나이스! 지렸다. 난 진짜 레전드. 와! 돌돌님이 올라올 줄 알았어. 내가 보기엔 님들이 까먹고 안 한 것 같은데 님들은 이제 만약에 돌돌자랑 한결이가 있다 그럼 누굴 뽑을래요? 그러면 돌돌자님까지 해가지고 후기대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뭐 기프티코인에 이런 거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하나 이제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하여튼 이 나머지 참가자분들 너무 참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외에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도 제가 못 본 사람이 좀 있었고 그 못 뽑혔다고 해가지고 좀 뭐랄까 좀 이제 좀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